네, 안녕하십니까. 국제아재입니다. 여러분도 영상으로 진짜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못 올린 지가 근한달 정도 돼 가는 것 같습니다. 큰일이 있었고요. 제가 유튜브 제 채널 그 게시물 안에는 당분간 영상을 좀 올리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글을 공지해 드렸는데, 뭐 많은 분들이 본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 이유는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달 정도 영상을 못 올리다 보니까 또 심심치 않게 아재님 왜 영상 안 올라오냐고 이렇게 문의 오시는 댓글들도 있으셨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구태여 뭐제 채널에 제가 영상을 못 올린 이유를 뭐 개인적인 개인사인데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저를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 저희 구독자님들이나 또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이유도 말씀드리고, 제가 또 느낀 점도 말씀드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어느 정도는 좀 추스려졌거든요. 사실은, 사랑하는 저희 어머님이 별세를 하셨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고요. 제가 이제 일본 오키나와에 있을 때, 아버님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어머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가망이 없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오늘 내일 하신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제 처와 아들은 오지도 못했고 저 혼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 일본인 아내도 비자가 있어야지만이 한국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저 혼자 부랴부랴 결국 어머님의 임종을 옆에서 지켜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도쿄 근교에 저희 처가댁에서 이제 격리를 하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백신을 2차까지 다 맞았기 때문에 격리 면제자지만 일본은 백신을 맞아도 격리를 해야만 합니다. 현재 격리 중에 있고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진짜 많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랑 좀 공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 이유는 그래서 어머님의 임종 때문에 임종 지켜드리고 또 정리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정리하고 또 저의 마음도 좀 추스리고 이러느라고 영상을 못 올렸다라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뭐제 비슷한 또래 분들도 보실 수 있을 거고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도 보실 수 있고 또 저보다 젊은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겠지만. 여러분들께 진짜 효도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교과서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 지금 올해 22년 차 됐어요. 굉장한 불효자입니다. 뭐 부모님 속을 많이 썩혀드리거나, 뭐 스트레스를 많이 드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한 물리적인 시간이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불효자죠, 뭐, 솔직히.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말도 많아지고, 그리고 특히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어린 아이와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잔소리들을 하게 되고, 또 자꾸 했던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이런 이제 습관들이 생겨요. 저도 조금씩 그런 습관들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50대 아들한테도 잔소리도 이제 어머님이 많이 하시고 걱정되셔서 근데 제가 지금 굉장히 후회가 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서운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어머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드리질 못했어요.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전화가 오시면은 엄마 바쁜데 아, 나중에 통화하자고 제가 전화 드리겠다고 이러고 전화를 여러 차례 끊기도 하고 또, 좀 반복된 어떤 잔소리를 하시면은 짜증이 나서 내가 50 넘어서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야겠냐고 짜증내면서 엄마랑 말다툼도 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들이 지금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굉장히 스스로 어머님께 너무 죄송하고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살아계실 때 잘하라는 말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님과 대화도 할수 없고 그리고 또 어머님의 그런 잔소리조차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두분다안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두분다잘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혹시 두분 중에 한 분을 저처럼 저 세상으로 이렇게 보내드린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부모님과 가급적이면은 시간을 내어서
많이 부모님을 찾아뵙고, 그리고 많이 이야기하고, 부모님과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서운함이 덜 남습니다. 제가 초기에 이제 해외 생활할 때에는, 그때는 뭐 국제전화비가 워낙 비쌌잖아요. 그래서 가끔 부모님께 안부 전화라도 드리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야, 전화비 많이 나온다. 전화 빨리 끊어라. 잘 있다, 우리는. 이게 부모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폰이라고 070 번호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좀 저렴하게 국내 전화 요금 수준으로 해외 전화가 가능했던 이제 그런 시절도 있었고, 요즘에는 뭐 카톡이라든지 뭐 라인이라든지 여러 SNS로 무료로 얼마든지 전화도 할수 있고, 더군다나 화상통화까지도 할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해외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부모님이랑 통화도 자주 하시고, 아무튼 잔소리가 됐던 어떤 내용이 됐던 부모님 얘기를 많이 들어드리십시오. 저처럼 그래야 후회가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저는 좀 요리를 좀 잘하는 편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저는 이혼을 했고, 지금의 일본이 아내와 재혼을 했잖아요. 한 6년 정도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이제 싱글 파더였거든요. 제가 이혼하기 전만 하더라도 저는 요리를 전혀 할줄 몰랐어요. 제가 할줄 아는 요리라는 건 고작 라면 끓이는 것과 계란 후라이 하는 정도 실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이혼을 하고 나서 제가 아들 도시락도 싸야 되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리를 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에게 그 요리에 대한 그 재주가 탤런트가 있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물론 보라카이에서 식당을 했던 경험도 있었고, 그래서 아들에게 그리고 지금 일본인 아내에게 심지어는 현재 일본인 장인 장모님께도 제가 한국 요리를 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이렇게 대접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저희 어머니께는 단한 번도 제가 요리를 해서 어머님을 대접한 적이 없더라고요. 해외에 살다 보니까 한국에 가면 그렇게 엄마의 요리가 먹고 싶은 거예요. 어머님이 만든 김치, 어머님이 만들어준 나물, 엄마가 끓여주는 김치찌개, 닭도리탕, 뭐 생선구이, 이런 것들이 너무 먹고 싶어서 계속 저는 어머님의 요리를 맛있게 먹었었고, 또 자식이 해외에서 모처럼 오면 어머님은 또 본인이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손수 요리를 해서 저를 먹이고 또 손주를 먹이고 또 일본인 며느리를 먹이고 이게 너무 행복하셨던지 저에게 단한 번도 야 네가 한번 밥해서 나좀 먹여줘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그것도 후회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리를 잘 못하시더라도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서툴더라도 한번 이렇게 간단한 요리를 해서 부모님을 대접을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어머님, 아버님이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 일본 장인 장모님께서 제가 요리를 하면 별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는 이미 어머님은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셨어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중환자실에서 임종만 기다리는 그런 상태셨거든요. 어머님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뵌 지가 한 2년 반도 넘은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또 굉장히 개인적으로 속상하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삶을 잘 살다 가셨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 주었고,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제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리면서도 아들로서 굉장히 슬프면서도 또 그런 어머님의 삶이 너무 감사했고, 코로나 시대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사실 장례식장에 찾아와 주셨고요. 아, 어머님께서 인생을 정말 잘 사셨구나라는 그런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아버지랑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 남자들은 죽어서 철든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철이 들었는데 이미 죽어 있는 거죠. 저도 그럴 거예요. 아버님께서 철없는 행동을 너무나 평생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버님을 가족으로서 아버지로서 사랑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친한 선배 형한테, 그분은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막 얘기를 했어요.
난 이런 아버지가 싫다, 이런 식으로. 그 형이 하는 얘기가, 너는 그래도 이런 불평,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아버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마음 한구석이 되게 짠해지면서, 아버님께 되게 죄송했던 그런 이제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버님이 홀로 되셔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제 아들로서 아버지의 염려가 이제 더 크죠. 아무튼 어머님의 그 임종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저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효도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라는 생각도 해봤고, 결국 효도라는 거는 제가 어머님을 보내드리면서 아쉽고 죄송했던 것들을 그거를 해드리는 것이 살아생전에 그게 효도라고 생각이 들고, 또 가장 큰 효도는 결국은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 뭐 부모님께 좋은 물질적으로 잘해드리거나 뭐 용돈을 많이 드리거나 이런 모습보다도 행복하게 인생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그게 가장 효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많은 분들이 가족은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마치 우리가 매일 숨쉬는 공기, 또 매일 마시는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됐던, 배우자가 됐던, 자식들이 됐던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잖아요. 미루지 말고 그 순간순간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표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바로 얘기하고, 고마운 거 고맙다라고 바로 얘기하고, 아, 뭐 남편이 들어오면, 아내가 들어오면 해야지, 퇴근해서 집에 가서 해야지,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요. 왜냐면은 일 나갔던 남편이 집에 귀가한다라는 거를 부인이 또 남편이 100%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내일 뜨는 태양을 반드시 볼 수 있을 거라는 100%의 개런티를 할 수 있나요? 예. 실제적으로 이제 저녁 때 가족들이 한 집에 모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은 5분 뒤의 일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여러분들이 가족들에 대한 생각들을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 그렇게 못했거든요, 어머님한테. 앞으로는 저도 사랑하는 저희 아버님께 어머님한테 못했던 거 그만큼 자주 전화드리고 잔소리 들어드리고 또 소주 한 잔 받아드리고 또 사랑하는 아내, 또 사랑하는 제 아들에게, 자녀에게 그때그때 미루지 않고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라는 저의 마음을 바로바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특히 저처럼 해외에 살고 계신 저희 시청자분들,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저처럼 아쉬워하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부모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잘 받아주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부모님이 영원히 살아계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또 저차상으로 가실 건데, 그때 아쉬움과 죄송함이 덜 남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실감나지 않고요. 또 제 주변에 친구들을 보니까 저처럼 부모님을 보내드린 분들도 계시고, 또 아직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분들도 계세요. 또 두 분도 안 계신 또 지인분들도 계신데,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는 실감이 안 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실감이 나지 않고, 엄마 카톡으로 전화를 드리면 엄마가, 야, 왜 이제 전화하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잔소리를 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머님과 앞으로는 영원히 대화할 수도 없고,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없고, 그리고 또 엄마 잔소리도 들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문득문득 제 자신이 무너집니다. 울컥하면서. 근데 이 상황이 몇 년 동안 지속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경험하신 제 지인분들이 하더라고요. 조금 더 마음을 추스리고 물론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뵐게요. 사실 이 얘기를 안 하고
제가 좀 마음을 추스린 다음에 카메라 들고 안녕하세요, 국제화제요, 뭐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저의 개인사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정말 제가 드렸던 이 얘기 여러분들도 다 여기저기서 들었던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제가 부모님께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거, 어머님께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쉬움과 후회와 죄송함으로 너무나 크게 남아 있어서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조금 더 좋은 자식이 되라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좋은 영상을 앞으로 뵐게요. 조금 더 마음 추스리고 오키나와로 돌아가서 국제화제 꿋꿋하게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저의 채널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을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기는 조금 섣부른 감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국제화제 채널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대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제가 채널 성격이 바뀌면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만한 방향으로 바뀌어질 거기 때문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봐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어머님의 임종에 관련된 이야기, 또 저의 지금의 어떤 속마음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들의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국제화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제 영상 보고 계시죠? 엄마 평상시 제 채널, 제 영상 즐겨보셨잖아요. 네, 하늘나라에 계시겠지만 거기서도 제 영상 계속 봐주시고요. 때로는 영상 좋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엄마한테 못했던 것만큼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께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받은 사랑만큼 어머님이 너무나 예뻐하고 사랑하는 어머님 며느리 제 아내에게도 잘할 거고, 손주인 저의 아들에게도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도 사랑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제 엄마 그동안 마음 많이 아프게 해드린 거 용서해 주시고, 또 근심과 고통과 걱정이 없는 하늘나라에서 저와 만날 때까지 편안하게 잘 계셨으면 좋겠고요. 엄마 사랑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했습니다.